안녕 얘들아, 지금까지 본다. 오늘은 이렇게 한밤중에 들려온 음성. 읽었어. 읽어볼게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 기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안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한나는 너무 기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도록 했어요.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남겨두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며 나이가 많고 눈이 먼 엘리 제사장을 곁에서 도왔어요. 볼게요.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성전에 갖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는 성전에 먹고 자며 나이가 많고 눈에 얼마 있었던 게 도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에서 깬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가 충격스럽게 대답했어요. 부족했네요.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맞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밤낮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그의 엘리 사장 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는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사 동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아 다 돌아간 거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침대에 돌아온 사무엘은 또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에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이거 볼게요. 사무엘아, 침대에 돌아온 후에 또 다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저를 보셨나요? 엘리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함께 지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무엘이 세 번째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따랐어요. 사무엘이 세 번째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노라.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어 내가 내 백성에게 일러주는 말을 충실히 잘 전하겠느냐.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게 내가 내 백성에 애여주길 말을 충실히 전하겠느냐.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나요? 네. 활동해볼게요. 되네요. 기만 할게요. 오늘은 한밤의 중서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기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